안녕하세요. 유해진 스승님의 제자 최승현입니다. 최승현 스승 유해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화투를 접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화투를 쳐본 적이 없다가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술사에게 화투 트레이닝을 받고 그 손기술을 이제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길 캐릭터의 매력은? 변화무쌍한 파도 많은 인생. 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많은 상황에 놓이면서 그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단단해지는 그 동질감. 대길 외에 도전하고 싶거나 탐나는 배역이 있다면? 고강렬. 네. 저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오, 네. 참으로 대선배님들과 함께 그 호흡을 맞춰야 했어요. 기가 눌리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해진 선배님과의 촬영이 굉장히 많은 도움과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최고의 타짜가 누구예요? 신세경 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 본인이요? 예. 근데 그 안에서는 또 그 위에 있는 타짜는 고수희 선배님. 네.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오정세 선배가 가장 타짜입니다. 8년이란 시간 뒤 이 고강렬 캐릭터로 다시 한번 타짜 시리즈에 출연하시게 되었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되게 그 좋아했던 작품이고 또 너무 추억이 많은 작품이라 다시 8년 만에 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강렬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그 매력은 무엇이죠? 화투를 입으로 치면서 인간적인 정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 같습니다. 고강렬 외에 도전하고 싶고 탐나는 배역이 있다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김윤석 선배님. 아! 이유는 무엇이죠? 카리스마 있죠. 고강렬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다른 카리스마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고강렬의 가르침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하트는 패를 읽으려면 안 되고 마음으로 쳐야 된다. 마음으로 쳐야지. 패를 읽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읽어야지. 어? 너 그거 몰라? 심리전이라는 거? 어? 화투를 모르는 사람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팁 없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있습니다. 저도 화투를 못 치거든요. 여러분, 오광처럼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타짜 신혜선 추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짜 신의 손, 버라이어티한 재미로 여러분들께 추석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하십시오.